우리가 암만 전비교도 지 엄마 전문 것만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송아지가 다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이 시도되는데, 젖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제를 어미에게 주사한 후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는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미 소. 과연 이미 말라버린 어미의 젖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그렇게 얼마 후 드디어 어미 젖이 돌기 시작했다. 서둘러 송아지를 어미에게로 데려가 보는데, 바로 그때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빨기 시작하는 녀석. 이게 대체 얼마만인지, 다리가 약해진 후로는 차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 그간 어미 젖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원 없이 젖을 빠는 송아지. 어미 젖은 녀석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주고 일어서려는 동기를 줄 수 있기에 재활 의지를 키울 수가 있다고. 아유, 저렇게 기분이 좋지. 저거 빨리 찾아서 잘 빨궜잖아요. 아유. 얼마 만에 빠는 거예요? 보름 15일이에요. 15일 만에. 저 엄마 자꾸 저 빨아보는 거야. 너가 나오네. 네가 나와?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는데. 야침. 이거 야침이라서 봉독을 바로 그냥 그 혈자리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에요. 정제한 벌의 독을 이용하는 봉침 요법. 이를 통해 부어있는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다. 지금보다 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떼게. 또한 염증으로 위축된 인대와 근육을 끊임없이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와,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결 기력을 되찾은 표정. 이대로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리가 펴지거나 이게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돌아오면 힘이 들어갈 거예요. 네 발로 다시 서서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 진짜요?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운과, 그 다음에 진단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 그 약에 대한 얘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큼만 되어준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병원에서 배운 방법대로 틈만 나면 송아지의 다리를 마사지하는 어르신들. 봐봐. 손님이 들어가요? 네. 예. 아, 이제 힘이 좀 붙었나 봐요. 그래도 키워주리자.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픈가 보다. 치료를 시작한 후 녀석의 상태는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다고. 이전에는 내려놓자마자 고꾸라졌거나 주저앉았겠지만 이제는 머리까지 든 채로 제법 버틴다. 뒷다리에 기운을 되찾은 데다가 이제는 앞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야, 신기하네요. 이제 희망이 좀 보이고. 네, 희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많이 펴지게 내가 많이 얘를 다스려줘야죠.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힘겨운 치료를 꿋꿋이 버텨준 새끼가 대견한지 다가와 핥아주는 어미. 그런데 바로 그때 주위의 소들이 어느 틈인가 하나둘 모여들더니 아주머니들 놀라서 앉아있는 새끼를 핥아주기 시작한다. 어머, 이런 거 처음 봐요. 오, 다 같이 왔네. 도와주는 거. 예. 주위의 소들도 녀석을 격려하려는 걸까. 와, 진짜 이거 감동이네요. 이미가 저렇게 돈 보고 우리가 정성 들이는데 새끼가 일어나 뛰어다니겠죠. 뭐 이제 뭐잖아.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두의 새끼인 거예요, 진짜. 고꾸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날들. 어미의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 다리로 일어설 그날을 위해 송아지의 진짜 걸음마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동물농장팀이 출동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현관문 열기가 무섭게 꼬리치며 마중 나오는 이 녀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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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나 좋아하는지 보자마자 정신없이 반겨주는데. 아유, 야, 이거 살짝 부담된다. 아이고. 정말 적극적이네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이 조각 산후조리를 끝낸 어미개 엘리. 근데 이 소리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때 방 안에 뭔가 있는지 계속 문을 열어달라.